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경기도 포천 신북면에 있는 포천 아퍼밸리로 가보겠습니다. 원래 이곳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화강암 채석을 했던 장소입니다. 그 이후에 폐쇄되었다가 이렇게 포천에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주차장 넓고요. 예, 안내대에서 가서 표 사서 쭉 구경하실 수 있는 친환경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을 해놨습니다. 원래 산에 있던 화강암을 채석하던 곳이라 산 꼭대기가 천조원. 정말 멋있죠. 이 자연적으로 행성된 것은 아니고 인간이 채석을 하다가 이렇게 배치되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 천조까지는 걸어가실 수도 있고 모노레일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 레일 타고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. 모노레일은 한 7분 정도 걸립니다. 올라가실 때 타실 수 있고 내려오실 때도 타실 수가 있습니다.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. 지금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예산은 모든 공연들은 취소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전국에 다 그렇죠. 뭐 요즘 코로나로 실내 공간에서 오픈한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. 바깥에서 봐야 돼, 바깥에서. 이렇게 바깥에서만 볼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. 뭐 굳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요. 밖에서 쳐다봐도 이렇게 자연 공간을 갖다가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천주호로 가는 길입니다. 모노레일을 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천주호에 가는데 오늘은 제가 천주호의 모습을 전체를 보여드리지는 않고 시간 관계상 이 포천 아트밸리 3부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노레일 한편, 천주호 한편, 그리고 오늘 포천 아트밸리 전체적인 안내 한편. 그러나 맛배기로 천주호도 보실 수가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천주호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90년대 중반까지 바로 이곳입니다만은 이 화강암 채석장입니다. 이 채석장을 이 포천에서 잘 문화 공간으로 가꾸었을 뿐만 아니라 천조에 그냥 방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빗물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또 샘물이 들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는 지금 완전히 드라마나 영화 촬영 장소로 완전히 인기 캡이에요. 인기 캡. 여기 보시면 푸른바다의 전설에 이민호 씨와 진지현 씨 나왔던 곳 있죠? 바로 여기서 잔뜩 촬영을 했어요. 그리고 달의 연인이라든지 화유기, 날로의 주요 이런 거 다 여기서 촬영을 했대. 엄청나죠? 예, 아직도 지금도 더우니까 그렇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촬영들이 많이 미뤄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쭉 들어올 겁니다. 지금 여기는 천조를 지나가지고 바로 이 천조의 꼭대기 하늘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.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면서 저 밑에 보이는 천조를 한번 쳐다보고 천주는 저렇게 에메랄드 빛이 반짝반짝합니다. 저게 왜 그러냐면 화강암 채석했던 그 돌가루들이 바닥에 쫙 깔려서 그래서 이 에메랄드 빛을 팍팍 냅니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천주의 하늘공원 딱 올라왔습니다. 올라가면은 이 벤치도 있고 장미들도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내려갈 때는 반대편대로 내려가는데 저길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. 급경사. 감안을 하시고 내려가셔야 됩니다. 그런데 안 내려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여기까지 갔는데 조금 서운하잖아요. 그래서 계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뭐 어려울 건 없어요. 저도 내려갔죠. 요렇게 뱅뱅 돌아서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. 밑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내려가서 저렇게 돼 있어요. 좀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. 제가 괜히 겁을 줬나요? 어쨌거나 구경하기 위해서는
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뭐 구매를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공연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. 공연 장소도 있고 커피도 드실 수 있고 등등한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문화 공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포천에 있는 아크밸리 이 천조호와 이 하늘공원 그리고 공연장 등등 여러 곳을 봤습니다. 그런데 이 코로나로 전체 실내 공간은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. 오늘 1편으로 해서 포천 아크밸리 전반을 말씀드리고 천조호와 오늘의 일은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